저는 지금 여기 싱크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. 저 위에 산줄기 따라서 여기 강이 있는데, 이 강물이 쭉 내려오다가 이쪽에서 푹 꺼지면서 땅속으로 들어가요. 땅속으로 들어가서 저쪽 코로마일 밑에서 다시 솟구쳐 올라옵니다. 그게 좀 유명하다고 해서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한번 왔습니다. 자, 같이 가보실까요? 여기는 싱크 캐니언. 싱크를 위에서 볼수 있는 곳이고요. 여기는 싱크 케이블 트레일. 여기 싱크인데요. 여기 이 물들이, 강물이 저 동굴 속으로 쭉 빠져 들어갔는데, 이게 앞쪽으로 500m 정도 걸어가면은 그 앞에서 갑자기 물들이 이렇게 솟구쳐 오른다고 합니다. 한번 거기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. 이쪽이 랜더라는 도시 쪽인데요. 그 티톤하고 옐로스톤 큰 산맥을 지나와갖고 여기가 조금 낮이 되니까 지금 한 12시는 안 됐는데요. 오전 11시 반 정도 됐는데, 날이 좀 따뜻하니 좋네요. 덥습니다. 조금은. 다시 되돌아왔습니다. 아우, 더워요. 너무 더워서 바이슨이 너무 헥헥거려요. 바이슨이 너무 헥헥거려 갖고, 그리고 라이드 하는 데가 안 보여요. 800m 더 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차 끌고 가서 그 주차장에 파킹하고 그 바로 앞에서 보려고요. 아우, 더워. 예. 계곡 따라서 강물이 이렇게 흘러오다가 여기서 푹 빠져요. 그래서 여기부터는 여기 계속 계곡물인데 여기 물이 없어요. 물이 없다가 이만큼 와서 이쪽으로 라이즈라고 돼 있죠. 일로 솟아납니다. 저도 여기 아직 안 가봤어요. 같이 들어가 보시죠. 연어 좀 보세요. 오, 거대한 연어들이 그냥, 우와. 여기 계곡인데요. 산이고. 그냥 여기 산이에요. 이렇게 쭉. 산인데, 그냥 갑자기 연못 같은 곳에서 이 물이 여기서 솟아나갖고 쭉 다시 계곡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. 이렇게. 근데 여기, 오 마이 갓. 연어가, 우와, 얼마나 큰지 몰라요. 확대해 볼까요? 아이고, 핸드폰 빠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. 80cm? 큰 것들은 80cm들이 넘고, 몸통이 그냥 얼마나 잘 먹었는지, 우와, 이쪽에 그냥 연어가, 예,
무지개 연어, 아니 무지개 송어, 송어네 송어, 트라우스니까. 와, 엄청 많습니다. 저 밑에는 이제 새끼들 있고, 여기 보니까 바로 피드 판매하는 것 같아요.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여기서 코럴을 놓고 동전 하나 놓으면은 25센트 넣으면은 저 송어들 먹이 주는 거 여기서 이제 자판기에서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. 걸어놓고 푸시 앤 풀. 여기서 잘 이렇게 하고 손으로 아이고 아까우니까 요거 좀 걷어가고. 일단 클로즈업을 시켜놓고, 클로즈업을 시키고 한번 뿌려보겠습니다. 야! 우와. 순식간이네.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어요. 그래서 여기서 물이, 여기 라이즈, 여기서 물이 솟아 올라와서 다시 강물이 시작됩니다. 저 밑으로. 쭉 타고 내려갑니다. 신기한 곳입니다. 신기한 곳이네요. 오늘도 신기한 거 하나 봤으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또 신기한 거 있으면은 여러분께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District 14 currently has 655 students enrolled.